히로시마 공항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지요. 이제 바로 뒤에서 네, 진검사 이제 마치고 네, 나가요 지금. 네, 여기 히로시마 공항 네. 한 분 마중 나와 계시고요. 오른쪽으로 돌면은 벽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정면에 저기 인포메이션이 써있죠. 그리고 저기도 또 벽이 있어요. 이게 다야. 화장실 보이고.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패스를 사는 거거든요. 네, 일단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앞에 분이 먼저 가서 물어보네요. 네. 저도 한번 물어보죠. 네. 일단은 패스 종류가 보면은 스몰하고 와이드하고 리무진 스몰하고 리무진 와이드가 있는데 그 리무진이라고 써 있는 거는 공항 왕복 그 버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스몰하고 와이드는 뭐 그 지역 구간이겠죠. 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스몰은 제가 보기에는 히로시마하고 그 남쪽에 구례 그 옆에 미야지마 섬인가 네 거기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와이드는 꽤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3일짜리가 3,000엔 그 다음에 리무진은 뭐 공항복 포함되어 있는 스몰 아까 스몰 범위 얘기했고 리무진 와이드는 역시 범위 얘기했고 공항 버스 왕복이 포함된 거죠. 아 여기 지역에다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죠? 네. 자, 저는 리무진 스몰 살 거예요. 그러면 히로시마하고 쿠레까지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JR 트레인은 안 된대. 그래서 이게 지금 4,000엔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네. 리무진 버스 시간표가 있고 네. 아무튼 뭐 여기에서 사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신용카드도 쓸 수가 있네. 아, 자 그럼 제가 한번 사볼까요? 4,000엔이니까 can I have a limousine small? Limousine small? This? One? Yeah, just for myself. And do you want this from today? Yeah. Okay. That's actually good for 5 days, right? Yes, so 6 to 10. Okay.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되고. 여기 계신 분이 영어를 되게 잘하네. 아, by the way, can you speak Korean too? No. Do you have any employee who can speak Korean here? No. I don't think so. Okay, okay. 아, 한국말 하는 친구는 별로 없다고 하네. 영어 어느 정도 간단한 것만 해도 충분히. 뭐 솔직히 영어 못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표만 볼 줄 알고 한국에서 공부 좀 하고 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Okay, and the 5 days. This is the coupon.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자, 5,000엔 내서 1,000엔 받았고, 아, 요게 패스 3월 6일에 3월 10일까지고요. 5일 동안, 이건 5일 동안 유효한 건가 봐요. 그 다음에 또 받는 게, 네, 펀패스, 히로시마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식당 그 할인 쿠폰 같은 게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뭐 관광 지도나 뭐 이런 것들 다 있겠죠. 오케이. 네. 자, 이걸 가지고 저는 버스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네, 제가 산 패스 바로 요거예요. 네, 비짓 히로시마 투어리스트 패스라고 나와있죠. 기간 이렇게 딱 찍혀 있고. 네. 어차피 5일 있다가 오니까 저는 이게 이 패스가 딱인 것 같아요. 공항 버스 티켓만 따로 구매하려고 하면 편도가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고. 아, 2만원? 아니 15,000원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왕복으로 두 개 끊으면은 그게 한 25,000원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위에는 이렇게 한글 표시가 다 돼 있고 일단 나가볼게요. 나가서 지금 저기 위에 보면은 버스는 오른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역시 일본 택시기사분들 네 밖에 나와서 네, 손님 맞이를 하려고 네 저렇게 있죠. 네,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 오늘이 3월 6일인데 어우 날씨가 꽤 춥네. 아, 꽤 추운 건 아니지만 좀 쌀쌀하네요. 네, 비행기 안에서 더워가지고 잠바고 뭐고 다 벗어가지고 가방에 넣었는데 어 좀 추운데 어 저 버스인가 봐요. 지금 저기에 1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기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목소리 큰 거 보니까 바로 출발할 건가 보네요. 근데 저게 이렇게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가보죠. 히로시마 버스 센터까지 가네. 근데 저는 히로시마 버스 센터가 어딘지 모르고 히로시마 역을 가야 되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시간 있고요. 캡처해서 보세요. 클레이튼 베이 호텔. 아, this goes to a Hiroshima train station. Number 2. Train station number 2. Okay. Thank you very much. 아, 지금 1번에서 출발하는 거는 여기 1번이죠. 히로시마 버스 센터로 간대요. 버스 센터? 버스 센터면은 히로시마 시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저는 히로시마 역 근처에 호텔이 있어서 2번으로 가서 여기서 타라 그러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는 지금 여기 2번. 여기 히로시마 역행이라고 써 있네요. 아. 아니, 쟤도 저렇게 탔다고. 여기 괜찮아. 오. 자, 여기 이렇게 시간이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히로시마 역으로 가실 분들은 2번, 히로시마 버스 센터로 가실 분들은 1번, 네, 승강장에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로시마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여기가 히로시마 역 앞이에요. 지금 제가 타고 온 버스는 바로 이거죠. 네, 저 아저씨가 운전을 하셨고, 아무튼 그 패스 보여주니까 그냥 바로 오케이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네,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버스인데 버스 하차장 6번에서 내리네요. 그죠? 네. 이 히로시마 역에 오는 이 버스는 왜 히로시마 사람들이 지도를 보다 보면은 그 전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네, 지도상 북쪽에서 내린 거예요. 저는 전철 라인 바로 위에. 근데 그 번화가는 전철 라인보다 아래 남쪽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호텔을 막 찾아가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뭐 그 뭐야 그 아케이드인가 그 상가라든지 뭐 호텔들 대부분이 다 지금 여기가 여기거든요. 저 역 뒤편으로 있어요. 저 역 뒤로 가야지 번화가가 나오고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람들 여기 히로시마 왔다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무지하게 헤맸대. 그잖아. 일단 여기 전차가 안 보이잖아. 전차는 건너편으로 가야지 전차가 있대요. 자, 아무튼 저기 히로시마역. 저는 건너가 보겠습니다. 공항버스 타고 내려서, 네,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반대편으로 걸어 가야지 뭐 전차를 타던 번화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출구가 저기 적혀져 있듯이 남쪽 출구라고 한글로 써있네. 네, 저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네, 전차를 탈 수가 있지요. 스트리트카. 그리고 네, 저기 걸어가는 방향이에요. 걸어가는 방향에서 중간쯤에 왼쪽에 보면은 에끼라고 써있네요. 에끼. 에끼가 원래 여기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 또 이런 또 쇼핑몰이 이렇게 있어. 일본은 이런 재미지. 그죠? 네.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 너무 재밌어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아, 뭘 생각을 해. 아무튼 재밌어요. 아, 화장품 냄새 좋아요. 아, 변태는 아니고, 네, 그냥 냄새가 좋잖아요. 나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아, 너무 좋다. 근데 뭐 제가 볼만한 건 하나도 없네요. 네. 신칸센. 히로시마 역에서 뭐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가격표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빨간색 그리고 큰 글자가 바로 히로시마 역이고, 뭐 한 정거장은 140엔, 1400원 정도 하나 보죠. 네. 그리고 저기 미야지마라고 배 그림 있잖아요. 네, 여기. 여기까지 가려면 저 위에 빨간 라인에 미야지마 구찌라는 그 역까지 410엔이네. 저거 내고, 그리고 또 백값 내고, 또 그러고 이제 미야지마를 갈 수 있나 봐. 하지만 저는 패스가 있으니까는, 네, 다 공짜죠.